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연체험 과정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선보입니다. 6월 3일 무등산을 시작으로 덕유산과 북한산, 내장산에서는 탐방로 체험과 해설, 반려식물 만들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안과 해상국립공원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모래를 활용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과정을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발한 생태수어를 활용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주황산과 다도해상, 북한산에서는 각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에 특화된 수어 해설 과정을 6월 7일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는 6월 18일부터 수통골 탐방로 수어 해설을 비롯해 자연물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이 운영됩니다. 경주에서는 6월 22일부터 암곡 탐방로 수어 해설과 세밀화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야산과 치악산에서도 6월 15일부터 다양한 자연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을 위한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일정과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초록여행이 오는 8월 갯벌 생태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떠날 장애인 가족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대표적 탄소 흡입원인 갯벌의 생태를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갯벌 정화 활동을 권장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조개잡이 등의 갯벌 체험과 더불어 환경 정화 활동을 희망하는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벤트에 선정된 가정에는 카니발 차량과 문화 여가 활동비, 필요시 운전기사를 지원하며 오는 24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